이번 영상은 가을철 양봉관리 말벌 퇴치법 꿀팁 쥐끈끈이가 가성비 최고입니다. 자, 이제 초가을로 접어들기 시작할 지금입니다. 볼통에 이제 말벌이 달려들기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이제 처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쥐끈끈이 쥐트랩이라고 하죠.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쥐끈끈이 이걸 갖다가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놓고 파리채로 잡아가지고 이 집게로 집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산채로 죽이지 말고 체포해서 딱 붙여놓으면은 예, 얘들은 의리가 좋은 애들이라 구해주려고 달려든답니다. 그다 한 마리만 붙여놓으면 두 마리 세 마리만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벌집으로 달려들지 않고 일로 먼저 구하려고 하다가 여러 마리가 붙는다 합니다. 지금 미리부터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검은 말벌입니다. 벌을 한 마리씩 물고 간다 합니다. 별 피해는 없으나 신경이 거슬린다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장수 말벌입니다. 한 마리만 들어와도 수백 마리를 죽이고 벌통 안으로 들어가면은 벌통 전체를 초토화시킨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말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너 마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초여름에 아랫집의 친구가 벌 한 통을 주었습니다. 닷새 전에 두 통을 또 갈라놓아서 이제 세 통으로 벌통이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세력이 약하므로 말벌들의 공격을 받으면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마무리라도 될까요? 아랫집에 친구네 농장에 가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그 말벌이 벌 한 통에 침입을 해가지고 한 통을 아주 작살내 놨습니다. 지금 이거는 배드민턴 채로 때려잡아놓은 장수 말벌입니다. 애 여러 마리를 잡았는데 저 한쪽에 보면은 벌이 꿀벌이 시체가 아주 쌓여 있습니다. 얘들 움직이고 있죠.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저기를 보세요. 여기는 지금 수백 마리가 마침 뭉개져 있고 아직도 덜 죽은 애들이 있고 움직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5분만 늦었으면 완전히 작살날 뻔했습니다. 여러 마리를 잡았는데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지금 이게 장수 말벌입니다. 애들은 일발벌의 300배 정도 된다 합니다. 끔찍합니다. 이거는 옆에 공격을 받지 않은 벌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려잡은 벌을 내가 두 마리를 갖다가 끈끈이에 놔도 붙여놨습니다.